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우입니다. 예, 오늘은 피리 부는 사나이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4부는 표, 8부는 표가 줄을 이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곡이죠. 예, 1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미, 민, 미, 도, 레, 미, 미, 레. 이제 8부는 표가 잘 되고 있으시죠? 예, 투투로 한번 더 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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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발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공부입니다. 악기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발박자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2번 하겠습니다. 개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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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레, 레, 도가 되죠. 투투로 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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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8분음표의 경우에 특히 또 그 발에 정확하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시 합니다. 셋, 넷. 예, 그 다음에 3번 합니다. 예, 3번은 그 뒤에 멜로디가 길게 끌어주는 박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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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도, 도, 시, 라, 미,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까지입니다. 투투로 한 번 더 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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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리는 악보를 배우고 박자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도 정확하게, 반 박자도 정확하게 발에 맞추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 직접 우리가 곡을 연주할 때 훨씬 더 박자감, 리듬감이 살아있는 그런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귀찮고 재미가 없으셔도 먼저 악보를 개명으로 읽고 그 다음에 투투로 반복하시고 당연히 발박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로 불어보시는 그런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리고 여기서 도들이 처음으로 가는 거죠. 처음으로 갑니다. 1번 하시고 2번. 2번 이제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3-1번으로 건너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도돌이표가 있으면 처음에 반복을 했다가 1번 가로는 빼고 두 번째는 여기서 2번으로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파도 도도라시 도도시까지 연결되는 것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파도 도도라시도도시 이해되시죠?
3번에서 1번을 빼고 2번으로 건너간 겁니다. 투투로 한번더 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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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셋, 넷. 예, 다시 합니다. 셋, 넷. 예, 이렇게 하시고, 4번. 노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미, 미실, 미래, 도시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까지 합니다. 투투루 해보죠. 투, 투, 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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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시 합니다. 셋, 넷. 네, 이렇게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5번 읽어보겠습니다. 라, 라, 시라, 시라, 미, 미이래, 도레미. 그죠? 여기서부터 해보면 이제 한 박자반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해보면 한 박자반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미이래, 도레미. 바로 8분음표가 그 따라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투투로 읽어보겠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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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악기로 해봅니다. 둘, 셋, 넷. 다시 합니다. 둘, 셋, 넷. 예, 가능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5번하고 멜로디가 같죠? 끝에만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라. 시라 시라 파 파미 파미레까지죠. 여기 이제 한 박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한 박자는 7번 멜로디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시 합니다. 셋, 넷. 어렵진 않죠. 여기서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7번 하겠습니다. 7번은 여기서부터죠. 미시 이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시 시시라 실라시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됩니다. 예, 투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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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체적으로 리듬은 좀 단순하죠. 단순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리듬도 우리 몸에 익히려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소리 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악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 단순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루하셔도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카포라고 써 있습니다. 다카포하고 놀 리피트라고 써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갔다가, 다카포는 맨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을 하지 말고, 반복을 하지 말고 건너뛰어라 2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3번에서 3-1번으로 가는 거죠.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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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레, 레, 도. 그 다음에 3번 보면 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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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2번, 2번 가로로 가는 거죠. 도, 도, 시, 이렇게 하고 4번 멜로디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예. 순서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단순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아, 소리도 더 좋게, 더 빨리 배우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쉬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이런 뜻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